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 업무를 한 뭐 이렇게 40년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속 업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 상속 공제의 내용, 그러니까 상속 공제를 어떻게 했을 때 그 상속 공제를 잘못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세를 뭐 훨씬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사례를 종종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그 세무 전문가들도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이 상속 공제 과연 이게 그 제대로 상속 공제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게 그 이렇게 해결 능력이 뭐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종종 물어보는데 전문가까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땐 저도 여간 그 당황스러운데 우리 아마 국민 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상속 공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그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 상속이 개시되면 뭐 본인이 잘못 알고 상속세를 그냥 과중하게 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사망을 한다 그러면 그 사망을 한 사람의 상속재산이 만약에 6억 원인데 그러면 국민들도 대부분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상속세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망자의 배우자가 뭐 계신다 그러면 배우자가 계신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 그럴 때는 이제 5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예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상속세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의해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 통계를 보면 97%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규정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 상속세를 과도하게 내는지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상속이 개시돼가지고 이 세 사람이 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그런데 자녀가 사망자의 자녀가 세 사람이라고 봐요. 상속인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뭐 자기가 받아가지고 성년인 자녀들한테 증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똑같이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줄 때 증여세 산출세액을 보시면 한 사람이 3억을 받아가지고 자녀 성인한테 증여를 해주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때 5천만 원 공제해주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는 2천만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증여세는 2천만 원을 내게 되는데 3인이 뭐 상속인이 그 세 사람이 받아갖고 세 사람의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그랬으니까 세 사람의 증여세는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6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10억까지는 뭐 상속세가 한 푼도 없으니까 우리 그럼 자녀들한테 바로 증여를 해보 바로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2억씩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그 상속을 받아버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원 그 증여세 내지 않고 바로 절세 혜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가 있으면 5억은 공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 배우자도 있다. 그랬을 때는 10억까지 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선순위자,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는 1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 6억에서 상속공제 6억 하면 상속세는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을 아끼려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세 자녀한테 2억씩 나눠줬을 때는 5천만 원 공제해서 2천만 원씩 증여세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 사람이니까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끼려고 그러면 후순위자에게 바로 그러면 그러니까 손자들한테 바로 세 사람한테 상속을 시켰을 때 그럼 저기 상속세 부담은 없는 것인가? 대부분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종종 세무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그것을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담당자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업무 처리를 해놓으면 이 감사를 하지요. 업무 처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제 감사 지적사항으로 걸려가지고 그 상속세를 몽땅 내게 되지요. 왜 그러면 상속세를 몽땅 내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세는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1차적으로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선순위자가 상속을 전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사망자가 그 손자들에게 이렇게 재산, 상속 재산을 준다고 연장을 작성해 놓든지 이렇게 해야 후순위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상속을 안 받는 경우가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상속 재산을 넘기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들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후순위가 상속을 받을 때는 이 상속공제가 한 푼도 안 되는 거예요. 상속공제가 한 푼도 안 되고 이게 바로 그 상속세 과세 표준이 돼가지고 상속세 산출세액은 1억 2천이 되고 또 후순위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니까 세대 생략이라고 그래가지고 30% 할증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2천에 30% 할증과세가 된 3,600만 원까지 가산을 하니까 1억 5,600이에요. 그런데 1억 5,600으로 이렇게 상속세 신고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업무감사를 하다가 종종 이게 추징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제대로 알고 이렇게 상속 플랜을 뭐 짜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 본인이 임의대로 상속 플랜을 이렇게 짜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뭐 왜 그런지 그럼 다음 차트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공제라는 것은 피상속이 그러니까 사망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자가 부양해야 될 뭐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잖아요. 그 배우자나 부양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지 상속인 이외자가 받았을 때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서 상속인이 1차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안 받으면 상속공제는 한 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속공제를 제로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속공제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전문가들도 저한테 종종 물어봐요. 이게 과연 왜 상속공제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10억까지 상속공제가 돼야 되는데 왜 상속공제가 안 되고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과세당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것은 상속증여세법 24조 공제적용 한도를 안 읽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속증여세 업무 일반인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상속증여세 업무를 거의 접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본인이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것도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 있어야 상속세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 받으라는 통지를 하지 상속 재산가액이 소액이면 그러니까 뭐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녀가 상속을 받고 그 재산이 10억 미만이다 그러면 상속세가 과세 미달이기 때문에 전혀 상속세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97%는 상속세 과세를 안 받는데 이렇게 아까 같이 2천만 원 절세를 해보려고 하다가 1억 5,600에다가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오류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그 상식적인 선에서 그 상속 절세 컨설팅을 임의적으로 했다가 보면 이렇게 아까 그 상속인들이 받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줬을 때 내는 세금 6천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부분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공제가 한 푼도 안 되는 그 규정이 상증법 24조 규정에 의해서 유증이나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자가 받을 경우 이때 상속공제가 한 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 그러니까 순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된다 납부를 하는 방법이 상속 재산 총액에서 뭐 공과금 채무 장려비를 빼고 또 상속공제를까지 해서 과세 표준이 되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이라는 것은 순상속재산 그러니까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채무와 장례비 공과금을 뺀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전 증여 재산이 있으면 합쳐줍니다만 그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표준도 상속공제를 한 푼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어려울 수가 있는데 2번은 뭐 1번은 뭐 말씀드린 대로 다 1차 상속자가 받아야 상속공제가 된다. 이 부분 뭐 이렇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절세 대책이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세금을 무려 1억이나 내게 되니까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주의를 하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상속공제 반드시 이렇게 상속공제를 잘못 받았을 때는 세금을 그냥 이렇게 안 내도 돼야 될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뭐 세법 지식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